까무지게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생생심장정보 임기혁 리포터입니다. 심장이 튼튼해지는 명품 식단,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명품 신튼식. 오늘 준비한 요리는 생선 시리즈의 마지막 요리인데요. 바로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요리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참치두부 함박스테이크입니다. 함박스테이크는 심장 건강에도 다이어트에도 맛도 좋은 요리입니다. 참치는 오메가3,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 염증을 낮춰줘 혈액순환이 잘되고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참치와 두부로 만든 스테이크는 저도 처음인데요. 제가 한번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 이 크기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 야무지게 먹어야지. 제가 이걸 왜 한 번에 넣었겠어요, 튼튼이를. 목이 막히지 않고 부드럽기 때문에 한 입에 넣어서 먹어봤는데요. 참치와 두부의 만남이 정말 생소한 것 같은데 은근히 궁합이 잘 맞아요.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잘 들어왔네요, 조합. 심장 건강엔 일주일에 생선 요리 두 번, 한 번 아니고 두 번, 여러분들 잊지 않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참치와 두부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참치 두부 함박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생생 심장 정보의 임기영 리포터였습니다. 그럼 안녕.